모든 분들의 로망입니다. 저 또한 그런 로망을 갖추고 있고요. 그 로망이 뭘까요? 바로 한강변에 신축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를 소유하고 정말 멋진 조망과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를 받는 게 모든 분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강변의 최고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숲세권입니다. 거기다가 교통의 호재까지 있는 그런 트리플 호재를 갖추고 있으면서 재개발이 될 수, 재개발을 통해서 초고층 랜드마크로 변신을 기대하는 지역 어디냐?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 자양동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이 또 리모델링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양 7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을 통해서 주민의 동의율도 얻으면서 여러 가지 최고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세 상승도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한강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어디서? 광진구 자양동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 청약,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올해 최고의 경쟁률을 이룩했고요. 무려 367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을까요? 그만큼 서울권에서도 광진구, 특히 자양동 라인의 그런 입지 가치와 특히 또 신축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만큼 청약 경쟁률이 높게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광진구 자양동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권역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서의 가치,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광진구 자양동 최고의 입지 가치와 재개발, 재건축, 각종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 어디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의 부촌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고요. 이런 꿈들이 조만간에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자양동, 지금까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특히 재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획 방식의 재개발, 민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마지막 기회냐? 아시겠지만 공공기획 방식의 개발 방식으로는 이런 입주권을 줄 수 있는 날짜 권리산정 기준일이 발표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자를 하셔야 이런 소유권과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소액으로 마지막 한강변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최고의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 어디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옆 동네가 성수 전략정비고요. 최고가 아파트. 바로 앞쪽으로는 청담동, 압구정동, 삼성동 라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블 역세권역에 한강변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자양동이 개발이 돼서 한강변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로 변화를 했을 때는 정말 최고가 아파트,
평당 1억이 훌쩍 넘는 그런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권입니다. 즉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만 넘어가시고요. 7호선을 이용하시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바로 강남권 삼성동 라인입니다. 그만큼 강남권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또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 이슈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에 따른 시대 차이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한강변을 대표하는 최고가 아파트로 변화를 꿈꾸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의 최고 부촌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최고가 아파트의 공통점은 뭘까요? 최근에 서울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아파트의 공통점, 바로 한강변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강남북을 통틀어서 한강변의 브랜드 신축 아파트가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트렌드 자체는 앞으로 변하지 않고요. 한강변의 가치, 희소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최고가 아파트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다. 특히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요. 강남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한강변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수 IT밸리의 배후 주거단지이면서 강남권과 워낙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남의 직주근접의 그런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광진구 자양동 건대 입구역 2호선, 7호선, 뚝섬, 유원지 역세권 또 한강변을 도보로 5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바로 길 하나만 건너가시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또 성수 역세권역에 성수 IT밸리 또 서울숲 역세권역에 최고가 주상복 아파트 평당 1억을 돌파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최고가 아파트의 바로 옆 동네가 어디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 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만 넘어가시면 청담동의 최고가 아파트들, 압구정동 재건축, 또 삼성동 GBC와 잠실 마이센터의 개발 이슈들을 바로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한 직주근접과 강남권 한강변의 최고가 아파트로서의 그런 다양한 입지적인 강점과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지역이 어디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2000세대가 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로서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양동에서도 일부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번에 9월달, 10월달에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 오세훈 시장의 공공기획 방식의 재개발에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개발의 이슈들이 살아있는 지역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공공방식의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는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앞으로 한 6, 7년, 7, 8년 후에 입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가 부촌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로서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벌써 70% 넘게 거둔 상황이고요. 공공기획 방식의 재개발로 신청을 해서 확정됐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강변에 최고가 아파트 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마포권역, 또 용산권역,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그런 강북에 남은 마지막 미개발 지역으로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최고의 입지적인 강점, 또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이슈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어떻게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될까? 세 번째로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 쪽으로 투자할 때는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요. 구역 자체가 한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된 지역이 있고 이제 준비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본인의 투자 금액이 큰 분들은 한강변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투자 금액이 조금 모자르면서 차후에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하시고 저평가 지역을 투자하셔야겠다는 분들은 더블 역세권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고가의 아파트는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이라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서 투자를 진행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공공기획 방식의 재개발, 앞으로 공모를 앞두고 있고요. 선정이 되는 즉시 즉각적인 개발 사업에 추진이 되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입주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이런 공공기획 방식의 개발 방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도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하시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강변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진구 자양동 정말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변 더블 역세권 또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강점이 살아있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꾸준한 집값 상승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방송 1년 전부터 자양동을 추천드렸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시세가 1억에서 최소한 2억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 중에서 개발이 거의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개발이 거의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꾸준한 집값 상승을 얻어갈 수 있고요.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입지가 확실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더블 역세권, 한강 공원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 거기다가 내가 거실에서 멋진 강남권역의 야경, 을 즐길 수 있는 최고가 브랜드 아파트의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잡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양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1, 2, 3, 4동이 있는데요.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일부 지역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1, 2, 3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확실시 되고 있는 지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정확한 지역과 매물을 판단하시고요. 저희와 그런 상담을 통해서 투자하실 때는 한강변에 정말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